누구야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야 이거 늦어. 늦어. 늦다. 늦다야. 사랑하는 아. 사람들 정환이 형. 아 늦어 늦어. 생일 축하. 아 노래 끝나겠다. 노래 끝나겠다. 노래가 끝나간다. 야 어? 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정환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 자. 화이팅! 우! 예! 야, 너 안 온 줄 알았어. 와, 연기. 안 온 줄 알았어. 안 온 줄 알았다고요? 왜 그래요? 왜? 안 온 줄 알았네. 온 줄 알았네. 머리 잘랐네. 어. 땀 좀 됐다. 내가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 뭔 소리야? 내가 형 그리고 이거 쓰고 했는데. 완성돼 있는 거. 자세한 건가? 과정은 비워내고. 바바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진짜? 오 진짜야? 진짜요. 우와! 공찬씨! 공찬이고 하트 SD. 우와! 야 내? 야! 오 이거 공찬씨!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야 니가 다 만들었냐? 케이크 이거 뭐야 딸기도 내게. 요! 형 또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만 이렇게. 오! 내가 딸기를 좋아해? 딸기 잘못도 만들잖아. 오 그래? 오 맨날 잘 먹어도 못 좋아했어. 케이크 붙은 딸기는 좋아하지. 난 먹어도 돼. 어떻게 먹어도 돼? 먹어도 되죠. 형 먹으라고 나 만든 건데. 커팅을 할까? 우리 좀 앉아볼까요? 공찬식 씨. 야 이거 못 자르겠다. 찬식이가 이거 그림까지 그렸네. 그림 그렸죠. 야. 아, 나, 형 언제 오나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형 소리 나길래 깜짝 놀랐지. 온 거예요? 내가 왔대요. 아, 그림 켜진 거예요? 아, 진짜요? 잠깐 그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아, 맞다. 지금 지금 몇 분이지? 지금 몇 분이지? 지금 잠깐만요. 26분. 26분에 그래요. 어, 아 진짜 이 체력이 예전만치 않다. 야 신나게 잘하더만. 장난 아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커팅 한번 해볼까? 내가 빵 안에 뭐 넣었어? 빵 안에 다 먹으면은 알 거야. 반지 있냐? 반지가 왜 있어요? 다 먹으면 안다며? 농담. 없어 없어. 진짜? 진짜 자를 거예요? 어쩌라고. 먹어야지. 아 사진 찍어줘야지. 아 사진? 오케이. 아 내가 형을 찍어줘야지. 아 그래 찍어줘. 괜찮지? 뒤에 숨기면 하나 둘 셋 아 뭐 이렇게 많이 찍어? 먹읍시다. 자 그리고 아 투샷 아 둘이 네 둘이 우리 둘이 하나 둘 셋 야 너 왜요? 노 메이크업이지? 예 그래서 마스크예요. 아! 왜 때려요? 그냥 갑자기 너무 얄미웠다. 빨리 하나 더 줄게. 하나 둘 셋 땡큐! 잘라내 이제?
빵 안에 뭐 들어있는지 너도 모르지? 빵 안에 뭐 없어요? 딸기 딸기 됐어? 한번 먹어볼까? 너는? 먹어야죠. 같이 먹자. 응. 이거 왜 그럼 이거는 왜 하나만 있어? 왜? 하나로 뭐 나오면 되죠. 아니 나는 하나만 먹고 형이 나머지 다 있잖아. 어, 야, 이 안에 딸기 봐라, 와. 딸기 케이크. 아, 지금 브이앱 하고 있는군요. 바라, 안녕! 인사부터 해야 돼. 자! 빼도 돼. 시작. 뭐, 나 지금 메이크업 된 풀 상태거든. 예쁘구만. 너도 예뻐서 그래. 빼봐, 빼고 빼고 인사하자. 자, 하나, 둘, 렛츠 트라이 뷰티풀! 안녕하세요, 뷰티풀입니다. 우후! 아, 제가 생일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좀 먹을게요. 인사하고 그냥 먹는다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죠. 왜 이렇게 맛있어? 나 빵까지 다 만들었네. 다 만들었죠. 직접 밀가루 공수해가지고 다. 네? 네? 자, 테이크. 자, 여기. 몸으로 말해요, 근데 방금. 나 못 맞춰, 저거. 아, 댓글, 댓글. 아, 그래. 야, 어쩐지 뭔가 허전하더라. 야, 그거는 뭐. 야, 이게 지금 너무 맛있어, 진짜로. 야, 그거는 뭐. 머리 많이 길었네. 뭘 뒤로 보세요. 어, 왜? 왜? 장발. 왜? 장발 하려고? 원래 그냥 길어. 단발머리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단발이에요. 단발 너무 길어. 한번 해보면 안 돼? 너도 여기까지로 막 길었는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아까 해? 응. 일단 최대한 길러보고 있어요. 근데 왜 길러보고 있어? 그래? 왜 길러보고 있어? 이미지 변신. 원래 그냥 한번 길러볼까? 그냥 길러보는데. 좋아 좋아. 나 오늘 나도 모르게 신났었나 봐. 대박. 네. 오프닝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별이 빛나는 밤에 저는 별밤지기 비욘이포 산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 별이 빛나는 밤에 저는 비욘이포 저는 별밤지기 비욘이포 산들이었습니다. 뭐야? 오프닝 시작했다. 산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한겨? 내가 지금 뭐라고 한겨? 나 먼저 터져가지고 와. 오늘 나 거기서부터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컸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연에도 그거 올려주셨더만. 잠 못 자겠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저 산들입니다로 끝내고 싶다고. 아 찝찝해. 산들입니다 안 하고 산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야? 물고 많이 들어왔어 갑자기. 벌써 만 명이야? 언제 켰는데? 너 한 시간 켜놨었니? 9분 됐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바나들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이라고 또 많이 찾아왔군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요요. 차라리 너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인 것 같아. 맞지?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잘 먹으면 돼. 아? 응, 아니요. 그래서 내 생일 선물은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뭔데요? 침, 침. 핑크 선물인데? 한 조각 먹겠다고 한 사람 손. 형, 반 조각이야, 반 조각. 이 4분의 1이 한 조각이죠. 나 이거 반 조각 먹었어서 이제 한 조각인 거예요. 으음! 이게 한 조각이죠. 이 많이 나왔다면 이걸 아주 그냥. 한 조각에? 으음! 이걸 그냥 아주. 반은 먹었었지. 오, 깜짝이야. 대표님인 줄 알았네. 너무 놀랬어. 내 생일이라고 대표님이 지금까지 남아 계시다고? 이 생각했나? 뭐 있을 수, 계실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아, 지금까지, 대표님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어? 부담스럽지. 뭘 자꾸. 어디 가죠? 왜, 왜, 왜? 왜? 뭔데? 신우 형도 같이 축하해 주라고. 신우 형 이모티콘 넣어 놨어. 아! 방 개봉 너가 잡은 거지. 네. 공찬이는, 우리 공찬이가 어릴 때부터 센스가 이렇게 있는 친구였어. 어릴 때? 저 어릴 때부터 저 어떻게 알았어? 너 18살 때부터. 그건 어릴 때가 아닌데? 어릴 때지. 18살 다 컸네. 너 지금 몇 살이야? 28살이야. 봐. 너 18살에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 다 컸네, 이 친구들. 아, 머리 아파. 형이 잘못 생각했네. 어, 그러게.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 다 컸네. 다 컸지, 18살이면. 와, 나 지금 진짜 피곤한가 봐. 아, 그러면 뭐? 뭐, 왜 또? 뭔데? 가만히 있어. 아하! 있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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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줄게, 내가. 아니, 내가 줄게. 아니, 내가 줄게. 알겠어, 내가 줄게. 아, 소원 하면 안 되지! 아, 형, 뭐 얼굴 다 막 가리고 하더만 얼굴만 나와야지. 나 지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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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말 좀 정면. 근데 지금 내 그 이게 다크서클처럼 이게 번졌어, 화장이 번졌어. 아니야, 진짜 아니, 화장이 번졌다니까? 이쁘게 나와. 정면 딱 가만. 아니 방금 잠깐만 있어. 아 웃으면 안 돼. 너무 웃기다. 내 진짜 잠깐만. 어떻게든 어리게 나오고 싶다. 아 어리게 나와, 어리게 나와. 하지 마. 하지 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아니 그거 안 받치지.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빨리 말해. 너 진짜 어리게 나. 빨리 말해. 몇 살 났어? 몇 살 났어? 보자. 내가 언제? 저장 안 했어? 저장했어? 화면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 어. 야!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니 화장이 번져서 그래. 화장이 진짜 오늘.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이게 오! 봐, 봐. 웃을 때 뭐지? 웃을 때. 다시 딱 진짜 가만히 있어. 딱 진짜. 아. 왜? 아 왜? 아 왜? 왜? 아니 알겠어. 평상시 모습. 평상시 모습으로 있어요. 평상시 모습. 어리고 싶다. 어리고 싶다. 아. 어, 어리게 나왔네. 몇 살, 몇 살, 몇 살. 야, 그렇게. 아, 21살. 한 살 이렇게 나왔네. 아, 어휴. 아니, 좀 보자. 댓글도 보고 싶어. 보여주라. 아, 너무 웃기네.
아, 봤네. 어디? 아이, 진짜. 그 전에 영상 벌써 보셨네. 아니, 10살 거는 못 봤어요? 10살도 나왔어, 방금. 그건 얼굴 인식 잘 안 됐나. 마사지. 아, 졸려. 29개월이야, 29개월. 그리고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응? 중요하더라. 왜? 아니, 그냥 한 소리야. 아, 나도 보여줘. 너만 보여줘. 아니,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알았어. 보여주려고. 아, 그래. 야, 나만 할 수 없지. 너도 한번 해봐. 너 지금 해봐. 어, 메이크업 했잖아. 야, 너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 여러분, 제가 막 그런 운명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예? 어, 이 핸드폰을 많이 안 써봐서. 아이, 뭐 왜? 야, 좀 내가 찍어줘야지. 똑같아요. 난 형처럼 안 움직여. 카메라 어디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있어. 화면 클릭. 야, 이거 자동 저장이냐? 좋아요. 자동 저장이야? 맞아. 화면 클릭하면 자동 저장. 빨리. 오케이. 자, 갈게. 어디가? 자, 지금 어디가요? 아이, 그, 있어봐. 아유, 야, 보게. 아니, 형, 내려가잖아. 어디 있어? 아니, 내려가잖아, 카메라. 아니, 원래 카메라 각도 앵글은 그래. 아! 앵글은 그래. 이런 각도가, 야, 요즘 트렌드 이거야. 지금 뭘 찍는데, 이거를. 이걸 찍는 건데, 줘봐. 너 34 나왔다. 밑에서 줘봐, 이거 보여줘. 아, 보여줘. 아유, 정말. 34. 아, 차라리. 어? 그러게, 좀, 평소에 빨리도 좀 하고. 어? 아유. 그래도 형이랑 탄술 차이 또 나오네. 아, 딱 그렇게 나오네. 신기하네. 엄마. 우리 근데 너무 웃기다. 댓글을 정독하고 있어. 댓글을 막 정독하고 있어. 우리 약간 이 약간 우리 특징인가 봐. 우리 다 그렇다. 알지? 뭔지 알지? 어. 야, 댓글. 어이구, 죄송합니다. 신기할 뻔했다. 잘못 눌러가지고. 아, 재밌다. 웃음소리. 어디? 산들어 봐, 진짜. 웃음소리. 진짜 나이에 집착할수록 나이 먹은 거래. 너 너무 팩트를 때렸어. 난 너무 팩트를 때렸어. 생일인데 뭐예요? 집 가서 자야지. 피곤 죽겠다. 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다. 연예인과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막 생일 파티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 그치? 요새 별빵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야, 나는 저 때는 막 그런 걸 안 해봤구나.
그래서 옆에서 나 파티 열어줬잖아요. 잘했어. 잘했죠. 근데 내가 이게 막 슬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봤더라 이건데 왜 이렇게 내 목소리 톤이 이렇지? 이 말 그 말이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 야 엄청 막 지금 숙연해지는데 그게 아닌데 나 때는 말 알겠어? 알겠어 그만해 이제. 이제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집착 안 할게. 왜 형도 라떼 좋아해 그죠? 아메리카노보다? 얼죽하긴 한데 얼죽라야지? 얼죽라로 가서 살까 싶어.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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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반아들이 같이 축하해 주는데 그치 댓글 정통 너무 귀엽대. 우리 지금 아 우리 진짜 옛날부터 이게 습관 같이 된 게 댓글이 빨리 올라가면 우리가 좀 너도 글 느리겠지. 아니다 너 글 빨리 읽지. 형이 느리겠지. 아, 맞아. 만화 같은 거 형 진짜. 나, 와 답답 죽어요. 진짜 TMI인데 형이랑 웹툰 같이 보잖아요. 와 한 한 장면을 진짜 오래 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 돼요 보면서. 근데 형은 진짜. 한 프레임씩 보는가? 잘 보여. 한 프레임. 근데 같이 보다가 내가 내 흐름이 안 맞는데 너무. 오! 야 내려 내려 내려. 찬이가 저랑 안 하려고 하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바로 웹툰 보기. 꼬로 봐야 돼. 그 다음에 게임하기. 이 두 가지를 찬이가 저랑 안 하려고 해. 뭔 소리예요? 야 게임은 솔직히 내가 어? 내 이제 좀 잘한다. 알았어 알았어. 형이 하자고 안 하고. 그치 욕 먹을까봐. 무슨 일 하는 거야? 너무 혼날까봐. 안 나. 아까 앞에 뭐 있지 않았어요? 응?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하자. 뭘 같이 해요? 형생일. 미션이 하나 들어왔어. 미션. 형 생일인데.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해줘. 뭐 하는 거야? 모기 모기 같은데? 모기는 잡아야 돼. 본모기가 벌써 나. 아이고. 해줘. 또 정도. 진짜 우리는 안 변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저것도 정도 가고 있어. 아 생각해. 너무 옛날이라. 아 근데 연습생 때 막 그런 생일날 연습생 때도 생일이 있었지? 야 연습생 때도 생일 했냐? 어 오늘이 뭐 첫 생일이야? 뭘 동이에요? 뭘 우리 애기 뭐 집을까? 뭐 집을래 뭐 집을래? 첫돌이다. 야, 어, 포크 집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포크 집었어. 이거 아니야. 포크는 말이야. 이거 아니야. 5만 원권 가져와. 5만 원권. 아 진짜. 산들 생일하면 오빠가 브이앱 보고 있던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이 뭐야? 산들 생일하면 오빠가 브이앱 보고 있던 것. 아 형 형 그거 아니야. 그거 몰래 이렇게 생일 준비할 때 내가 브이앱 보고 있고
아, 형이 보면서 왔던 거야, 그날? 슛돌이 아니면 첫돌이. 심사인당 어딨냐면. 포크, 그래, 포크 잡은 뭐야? 포크야? 포크 잡은 뭐지?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인가? 끄덕끄덕 하지 마. 아, 진짜 웃기네. 아니, 포크 잡으면,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뭘 많이 먹는 사람이고, 끄덕끄덕 하는 게 어딨어. 그냥 드립 친 건데, 아, 진짜. 대식 가잖아. 아, 진짜 미치겠다. 복스럽게 먹는 거라고 예쁘게 말씀해 주셨네요. 언제? 포크 잡으면 먹는 거지. 야, 솔직히 인정이지래.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야, 형 돌 때 뭐 잡았어? 난 기억 안 나. 전화 찬스? 주무셔, 주무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아, 나 진짜 궁금하다. 어떡하지? 전화 한번 해볼까? 뭐 잡았을까? 진짜 한번 전화해볼게. 나 너무 궁금해서. 기억하래요. 마이크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마이크는 절대 안 내먹고. 마이크. 나 연필이나 뭐 이런 거 잡았을 수 있어. 내일 점심 쌀국수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 어머니. 아이고, 주무셨어요? 내가 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무셨기 싫어했네. 아니 그 일어난 김에 하나만 혹시 나 돌 때 뭐 잡았어? 어? 돈을 잡았어 내가? 진짜? 돈 잡았다고? 돈 잡으면 부자 되지. 아니 얼른 주무셔. 어? 그냥 궁금해. 아니 돌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지. 공찬이.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른 주무세요. 지금 1시가 벌써. 그래 어머니한테 또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오? 야, 한 말이지. 어? 빨리 끊을게. 얼른 주무세요. 응? 집에 가야지. 지금도 하고 있어. 너 브이앱 하고 있는데? 그래요. 늦은 시간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아분들이 그렇다. 우리 반아분들이 얘기했어요. 안 나가, 안 나가. 나도 산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야, 나 돈 잡았대. 돈 잡았대. 근데 어머니도 지금 가물가물하죠. 니 뭐 그 뭐 연필을 돈 잡았을 거라는데. 그냥 돈이라고 하자. 돈. 그래. 아, 딱 기분 좋네. 근데 어머니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신 거 아닐까? 에이, 들어가. 좋아한다 이사들. 아니 너무 웃겨. 아니 돈 잡으면 좋지 않아?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 잡으면. 돈. 애기가 돈 딱 잡으면 막 와 박수치고 그러지 않나? 아니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물어봐요.
어 그래 알겠어. 너도 돈 잡아 큰데 너 지금 술 마셨지? 해림아 이름 왜 불러? 아 미안해 미안해 이름 왜 불러? 아, 미안해.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름 왜 불러요? 아니 너무 못하다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해서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아니 못하겠지 급하게 치느라 아니 그 술 마신 줄 알았지 아 미안하다 아, 아 진짜 너무 웃겨 이제 이 친구 SNS에 이제 야, 미안. 친구들끼리 야, 미안. 이야기하면서 야 미안하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 그거 봤냐? 이름이 한두 오빠 야 왜 한 번 더 얘기해 아니 나는 내일 분명히 아, 그래. 아, 그래.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 술민아웃이 너무 핫해지는 거지 이제 아 진짜 원래 술 먹고 일어났을 때 그 핫함을 한번 즐겨봐 아니 너무 웃기네 다른 분이 술 드셨나? 술 먹으면서 보고 있는 나도 찔려버렸다 지금 딱 이제 야식하고 있는 시간이라 아, 난 너무 웃기다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 그거 봤냐? 크크크크 이 뭐야? 세월 참 뭐야? 아, 나 너무 웃기네. 그렇지. 지금 사실 우리 바나들이랑 자 옛날에 들루이래요. 들루이. 아 왜? 그렇게 나빠 보여? 아니 우리 진짜 바나들이랑 옛날에 바나들이 이제 다 어? 본인 등반. 누구 해리 왔어? 어, 어디 갔어? 심쿵했진 악 내 이름 말해서 아니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지금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안 마셨나 보죠 아 너무 웃기네 아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다 났대요 아 왜냐면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넓으니까 아, 원래는 그냥 여기 익숙해져 있잖아 어, 근데 이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 근데 이렇게 해봐요 근데 뭐라고 쓰지? 어... 너 술 마셨지? 아니죠, 아니죠. 어, 산들 케이크에 술 탔지래. 산들 오빠 생일 축하해요. 써봐요. 빨리 쳐야죠. 너무 늦게 치잖아요. 이러면 오빠 당연히 안 나지. 아니, 야, 잘 봐. 나 원래 달려. 빠르게 쳐야 돼. 형이 지금 팬이에요. 오케이. 산들 오빠가 자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급해. 어, 내 댓글 읽어주시는데 제발 빨리. 산들 오빠 생일 축하해요 빨리. 못 읽었어, 너무 느려, 봐봐, 이런 형이 이렇게 느리잖아요. 근데 바나부는 얼마나 다급하게 쳤겠어요. 그럼 당연히 오타 나지. 쉽지 않다. 당연히 오타. 아 이거 진짜 오타 날 수 없네. 어 그러네 오늘 텐션 뭐야 술 한잔 하자 난리났어 인생은 실전 여잔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오늘 진짜 재밌네 치열하다고요 쿼터가 오타가 오타 쿼터가 뭐야? 방금 그거 아 이렇게 했을 때 이 쿼터야라고 부르는 거야? 아 대답해줘 내가 답답해 죽겠다 저도 몰라요 알고 아 그런가 본가 봐요 아 그래? 아 진짜 쿼터 나왔다 쿼터 못 봤어 쿼티 쿼티 쿼터 말고 쿼티 쿼터는 베라 사이즈 정답이에요 쿼터는요 세 가지가 파인트 네 가지 맛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마 쿼터일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가지가 파인트인가?
파인? 파인? 파인트. 파인트가 3가지. 어. 싱글, 더블, 파인트, 쿼터, 패밀리인 거야. 그래서 뭔, 우리 뭔 얘기하고 있었지? 몰라. 쿼터는 벨이에요. 베라예요. 아. 오 맞대 맞대. 오 진짜 내가 기억하는 게 맞구나. 오 야 나 지금 좀 잘 많이 알고 있네. 좀 많이 아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많이 먹어봤네. 응 그렇긴 했지. 나 혼자서 커터도 사보고 파인트도 사봤어. 아직까지 패밀리까지 못 사봤다. 그러면 며칠 내 먹어? 그거 나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냉장고에 넣으면 없어지더라고. 당연히 냉장고에 넣으면 녹아서 없어지지. 아니 냉동실에 벌써 불간 불나는 거 하다가 확 그냥 오늘 어? 오늘 막 한번 뭐 어? 너 생일날 한번 승질들 한번 해보게! 뭐야 어? 냉장고? 물음표 물음표 우리 또 정독한 거 있어. 안 올라가. 잠깐 멈춰 있었어. 내 걸렸어. 바보들. 민초 좋아해요? 물어보는 거. 아 민초 안 좋아해. 내가 민초가 뭔 줄 잘 몰랐어. 무슨 맛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났던 거야. 항상 대답을 못 했던 거 같은데 민초 진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민초 진짜 완전 내 타입 아니야. 내 스타일이야. 아, 뭐 있으면 아니, 나도 안 좋아해. 있어, 진짜. 아, 나도 그것만 있어도 안 먹어. 아, 그것만 있으면 안 먹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먹을 수 있어 해도 안 먹어. 아, 안 먹지. 너무 많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근데 딱 하는데 민초가 있어.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어. 그건 아이스크림 아니다. 이러면서 안 먹어. 녹차 맛 좋아해? 녹차 맛은 좋아해. 민초 얘기하지 정색한데. 형. 아니 싫은 건 싫다고 해야 되니까 싫을 때 아 난 이거 싫어요 이러면 너무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근데 또 괜찮아?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렇지 나 좋아요? 너무 훅 들어왔어 아씨 뭐라고 해야 될지 와 사람도 좋아 나 싫어하나 보네 빨리 안 들어왔어 와 케이크 잘 만들었네. 아, 정말 에이, 미안합니다. 아, 머리가 좀 어 좀 더 영특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민트 얼린 치약 맛이래. 불복.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피자.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 완전 좋아하죠. 파인애플 추가로 해가지고 먹는데 짱맛. 짱맛 짱맛 완전 맛있어. 또 물어봐 내 생일이면 다 알려줄게 상대로 오빠 자모카 좋아하던데 자모카가 뭐야? 자모카 아몬드 화지 에? 자몽 아니야 자모카 아몬드 화지라고 그게 뭐야? 베라 아이스크림 에? 에? 자모카 아몬드 화지 그게 하나예요? 메뉴가? 아, 맞을 텐데 맞지? 맞는지 알려줘 400만이 됐네 하트 하트가 400만이 됐어요 하트가 400만 됐으니까 뭐 이걸 하는 게 있나? 뭘 할까요? 어떤 거 할까? 하트 먹는 산들 하트 바나, 먹는 하트 바나의 먹는 하트를 먹는 산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아니야 잠깐만 내가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바나나 하트를 어떻게 봐? 내가 눌러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위치만 알려줘 봐봐 거기 아니고? 보고 있어 지금 가만히 멈춰 아 형 보면서 맞춰 차라리 저기 지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더 가야 돼 아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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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이거 500만까지 하는 거 아니지? 이 자리. 아, 하트 더 눌러! 조금만 숙여봐요. 됐어, 됐어, 됐어. 지금 딱 좋아. 아, 먹으면 돼, 다 먹으면 돼. 다 먹으면 돼. 나도 형 밥 줘야지. 미안한데, 이거 언제까지 하냐고. 밥 줘야지. 500만까지 하는 거요? 배고프대요, 밥 줘야지. 이거 옛날에 이거 오락기 아니에요, 이거. 저 턱 아파요. 조그만 거, 이거 뭐죠, 이거? 그거로 키우는 거. 게임기. 그 물고기, 물고기 키우기. 밥 주고 있어. 아, 귀엽네. 너 형 생일이라고 이렇게 다들 축하해 주시네요. 오늘 이 새벽에 고맙네. 삼돌 다마고치 설. 아, 다마고치. 아, 그 그게 다마고치야? 아, 동그래가지고 말하는 거. 아, 난 그건 줄 알았어. 물고기 키우기 해가지고 컴퓨터를 한다. 컴퓨터를 하는 거. 뭔데 이거? 잡아먹기도 해? 욕욕욕욕욕욕욕욕욕 담! 이렇게 되는 거 몰라? 아니, 물고기 키우기 안 해봤어. 진짜 물고기 키우기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한 그 표현이 진짜 완전 찰떡이라는 거. 핫도그에 설탕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아, 무조건 하! 아! 굴! 핫도그에! 핫도그에 설탕 핫도그에 설탕을 뿌려요? 케찹만 뿌리는 거 아니에요? 어허, 참, 이거 모르는 소리 하시네, 진짜. 안 먹어본 지 오래되긴 하는데. 참, 이거 진짜. 요즘 다른가 봐. 어허, 참, 이거 다른가 봐. 이거 또 하나 또 있어요. 8살 공찬이랑 살기, 공찬 8명이랑 살기. 와,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잠깐만. 8명이면, 공찬 8명이 8살 공찬 8명인 거야? 아니면 28살 공찬 8명인 거야? 28살? 그래? 그럼 28살 공찬 8명이나 살기 당차! 왜 왜? 니가 다 할 거잖아. 니가 다 할 거잖아. 되게 간단하네. 되게 간단해. 8살 공찬은 내가 케어해줘야 되지만 28살 공찬은 니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똑똑해. 그리고 내 것까지 케어해줄걸? 너무 좋지요? 똑똑해. 물냉면 비냉? 형 물냉. 전 물냉이죠. 소세지 핫도그, 치즈 핫도그.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좀 괴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세지 핫도그는 소세지 핫도그만의 매력이 있어. 근데 치즈 핫도그를 먹어봤어요? 아, 치즈 핫도그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치즈 핫도그는 뭐냐면요, 똑같아. 핫도그 똑같은 핫도그 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소세지가 없어. 치즈가 있는 거야? 공간을 다 치즈로 채워. 어마어마하지. 이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저기 그 명량한 데 가면 명량한 데. 아, 저기 마음 저게? 명량한 데 가면은 여기 있어요. 내가 사줘? 한번 사줘요. 그래? 알았어. 다음번에 한번 사줄게. 아, 참. 자, 이거. 공찬 10명, 신우 10명. 공찬 10명. 아, 신우 10명은 좀. 아, 신우 10명은 좀 심했다. 신우 1명은. 신우는 1명으로 충분해. 신우 너무 충분해. 집에 쇼파에 신우 10명이, 신형 10명이 누워있어. 아니, 지금. 사들어. 우리. 사들어. 우리 집 거실이. 사들어. 우리 집 거실이 신우 형으로 꽉 찬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집 거실은 없는 거야. 거기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다 누워있어. 10명, 10명이 그냥 다 얼굴로 있어. 10명, 10명이 화음으로 산들어. 산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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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어. 그리고 그거 알아? 내가 막 방에서 뭘 하고 있든 화장실에서 뭘 하고 있고 뭐 부엌에서 뭘 하고 있든 저기 거실에서 10명, 10명이 나한테 산들어! 그래. 그냥 산들어! 해. 그냥 산들어! 산들어! 내가 대답 안 해. 분명히 대답 안 할 거거든. 왜냐면 맨날 하니까 대답 안 해. 근데 계속해. 산들아, 산들아. 너무 짜증나. 내가 가는 거지. 아, 왜 그렇지? 뭐? 이러면. 확! 확! 그냥! 그냥 부르지. 진짜 막, 이제는 진짜 형 그런 게 막 레파토리가 늘어가지고 요즘 뭐라 하잖아. 내가 이제 예전에는 산들아 할 때 갔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내가 안 가니까 신우 형이 정말 애타게 불러. 산들아! 산들아! 진짜 할 얘기 있다고.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진짜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게 산들아 진짜 중요해. 진짜. 산들아 한번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진짜 중요해. 가면 아! 짜오! 이신놈 짜오! 아 너무 웃기네. 근데 뭐야? 평생 고기 안 먹기, 평생 밀가루 안 먹기. 어, 너무 나쁜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기만 먹어요. 아니야, 찬아.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얘도 다 밀가루야. 그러면 밀가루만 먹어요. 아니야, 찬아. 고기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모든 소스들에 그 고기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나는 선택할 수 없어. 감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걸 선택하겠어? 그건 신의 영역이야. MBTI가 뭔 말이야? 아 MBTI 이거 성격 유형 검사. 아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해요? 뭐 있어? 내가 뭐 이렇게 뭐 질문지 쓱쓱 내리다보면 어 내가 이거 뭐라 저거 다시 뭐 하면 그래? 그냥 나중에 그래. 아 있어요? 어? 있어요? 없지? 아 근데 뭐 한 명 불러? 아 있는 줄 알았네. 찬이 속세란 거야? 찬이 혹시 속세란 답사한? 아니 나는 저게 그 TMI에 뭐 다른 건 줄 알았어. 난 MBTI가 MBTI가 그런 줄 알았어. 그래 사실 내가 아는데 찬이가 모르면 진짜 그래서 찬이가 진짜 많이 뒤쳐졌구나. 그러고 보고 있었어. 아 정말 찬아 형 요즘 좀 힙해. 형 나 라디오 하잖아. 어? 그래서 뭐 뭘 뭔데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 그래서 뭐 뭔데요? 뭐 힙하다며? 어 그러니까 뭔데요? 뭐가 힙하다는 건데요? 아 그런 단어도 알고 알려줘봐요 몇 개 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형 형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좀 찍고 만 건지 야야. 와 정말. 아 정말. 아. 어 잠깐만. 피자 끊기 택배 끊기 선택. 택배 끊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피자 먹고 나가서 사오겠다. 맞지? 맞냐? 맞냐? 들리냐? 그렇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귀가 다리 안 돼. 이제 들리겠지? 뭘 했어요? 어, 이제 들려요. 어 그래? 네. 이제 들리겠네. 또 있어? 오, 500만이 넘었대요. 500만? 여러분, 아 여러분, 산대를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대 펫이 많이 배고프대요. 어디야? 맞아 지금 이거 맞아? 어 맞아. 어 방금 딱 맞았다. 아니야.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아 정말. 찍먹구멍 하나 둘 셋 찍먹. 너는 뭐를? 아 뭐든 뭐를? 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 다를 수 있죠. 뭐? 아니 탕수육 간짜장 탕 간짜장 원래 이 시기야. 야 간짜장 찍어 먹어요? 야 잠깐만. 그러니까 야 근데 그건 찍어 먹어도 맛있어.
맛있겠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 탕수육. 야, 거기서 간짜장 나오는 건 나 진짜. 그럼 나, 짬뽕도 찍먹 부먹 있을 수도 있어. 너는 정말 질문이 세계에서 처음 나오는 질문이야. 전 세계에서 그런 거야. 아, 짜장면도 찍먹 부먹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짜장이 어디서? 야, 간짜장이 거기 왜? 간짜장 따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찍어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부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잖아. 내가 볼 때, 본토님 정말 창의적이죠. 아,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 간짜장, 간짜장에서 나는 끝났어. 너무 재밌네. 영화, 드라마. 영화. 나 원래 드라마를 끝까지 정주행 못하는 성격. 답답해. 나 절대 못 기다려. 다 나오고 보죠. 다 나오고 나서 보려고 하면 이미 그 트렌드가 지나갔기 때문에 또 못 보지. 사람들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요. 영화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끝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다음 편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 그렇지만 그거는 끝나잖아. 하나의 얘기는 한 편에서는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 다음 얘기는 그래? 뭐 상상하면서 기다리지. 한 1년, 2년 정도. 너무 좋은데 드라마는 조금 너무 힘들어. 하,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데 결말이 안 지어지고 다음 주로 넘어가잖아. 그게 너무 힘들어. 왜? 왜? 뭐? 왜?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네. 아, 순간 형이 빛이랑 이렇게 쑥 하면서 봐. 다친 줄 알고. 안에서? 깜짝 놀랐어. 왜 그래? 운동하자 그랬지? 아니. 그러면. 공연하면서 아이언 마스크 하면서 이쪽 손 여기를 다 다쳤더라. 조심하지. 근데 나 몰랐어. 그거 알아? 내가 알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왜 말했어요? 근데 괜찮아. 다들 걱정하잖아요, 또. 이제 괜찮아. 다들 왜 걱정하게 만들어요? 어? 형 생일 좋은 날인데.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괜찮아서 그냥 얘기한 건데.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그리고 아픈지도 몰랐어. 진짜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아이언 마스크 때 다친 걸 그 저 정말 다 울잖아요 형 때문에 지금. 미안합니다. 울지 마세요. 너네 뭐 울 때마다 내가 나쁜 사람인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 아프지 마. 유유유유. 더우네. 더우로 내가 아프지 마. 내 울지 말라니까 더우는 거 봐서. 야 정말. 아 진짜 바람. 하나는 우정이. 야, 어? 잘하네. 우리나라들 잘해. 더 치지 말라고. 우리 다은이. 아, 미안해. 아니, 이게 이 라디오 진행하면서 버릇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읽어주는 거. 앞에 이름을 얘기하고 뒤에 이제 그 사연을 읽는 게 진짜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 넘어가. 아, 뭐야 이거. 너 진짜 읽는 거 빠르구나. 스릴러, 로맨스. 저 스릴러요. 저 로맨스 진짜 잘 안 보는데 내가 그래서 요새 좀 도전을 했어. 로맨스를 좀 보자. 그래가지고 로맨스를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했어. 그 드라마도 내가 봤다니까. 사랑의 불시착. 아 봤어요? 그럼. 아 그리고 또 유명한 거 막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아 동백꽃 피우려. 로맨스. 동백꽃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게 그거구나. 스카이캐슬. 그들 로맨스라고. 아니 로맨스 아니고 드라마. 아니 그냥 장르로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기가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데. 공부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걔는 사랑에 빠져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억지로 그런, 해서 그렇게까지 잘한다고? 그런 드라마를 봤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로맨스물,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동백꽃 피울 무렵 이거를 볼 때는 괜찮았어. 그래서 아이고 재밌네 하면서 봤다. 근데 스카이캐슬을 로맨스를 보다가 스카이캐슬로 넘어가니까 못 보겠더라고.
그러는 게 1도 없잖아. 걔네들 엄청 팽팽하게 싸우잖아. 응, 나 예서 때문에 짜증나고 있는 거였더라고. 어, 나 진짜 그거 보는데, 아. 아, 뭐 이런 애들 있어. 이러면서 짜증나서 컸어,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걸? 솔직히. 스칼캐슬 내가 지금 보면서, 와, 어, 너무 답답한데, 이거. 그래서. 그랬었지. 예수한테 다 말해. 아, 미안합니다. 진짜 생일인데. 아, 말 내가 너무 함부로 했네. 그게 아니라, 그 역할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렇잖아. 어? 그렇다는 거죠. 오빠 소리는 먹어요? 뭐? 소리는? 아, 그거는 이제 속이 답답할 때 한 번씩 먹어준다. 그때 어렸을 때 많이 먹어. 목욕탕 끝나고. 너무 좋아. 소리는 먹으면 진짜 시원하다.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그 저 난 그때 많았거든.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어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목욕탕 많이 갔거든. 그때 다 나오면서 소리는 다. 어렸을 때 소리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야. 빨대를 탁 꽂아서 빨대로 먹는다고? 아니죠. 빨대로 먹는다고. 펜으로 촥 모아야지. 아니 이거 펜을 탁 뜯어가지고 빨대 탁 꽂아서 먹으면 맛있어. 아, 오토바이 소리냐고요? 예, 아까 좀 전에 오토바이 지나갔어요. 이태원 클래스 안 가요? 저 이거 만화로 다 봤어요. 이게 만화로 보고 나니까 우리 우리는 웹툰러들이라가지고 웹툰으로 본 거를 드라마로 좀 잘 못 보겠더라고. 넌 그래? 넌 안 그래? 몰라요. 난 안 봐가지고. 좀 그랬어. 공차 드시나요? 어, 드시죠. 아니 누가 드세요? 누가 드시는데요? 뭐, 드시나요? 물어보게 돼. 공차 먹어요? 뭐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드시나요? 드시죠. 웹툰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아이 또 좀 그렇지 않나? 응? 근데 난 요즘 웹툰 안 봐요. 아 그래? 응. 내가 보는 웹툰 다 알려줘요? 그건 좀 그렇지. 아침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나는 웹툰 보고 웹툰 한 편씩 이렇게 밀려가지고 일주일 밀리잖아 만약에.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면 다 보고 나면은 한 몇 시간 지나있더라? 너는 전도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 야! 야! 아, 또 다쳤어. 허파 먹냐고 뭐라고요? 어, 아니 아니. 또 다쳤어. 아, 불렀어요? 머리 왜 이렇게 긴 거야? 아, 미안. 잘 안 들려. 허파 먹냐고 물어보는 거. 허파가 뭐야? 아, 순대. 네. 어, 먹어 먹어. 난 먹어. 좋아. 어, 완전 난 저는 순대 그 살 때 순대. 그 정도. 내장, 내장 많이 주세요. 내장만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내장 많이 주세요. 그럼 오빠 호랑이 형님 진짜 재밌어요. 알아요. 어, 진짜. 나 이렇게 빨리 가 못 읽는단 말이야. 아 진짜. 마라탕 좋아해? 어. 버퍼링 걸렸어요.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처음 마라탕을 먹은 게 어 MBC 지하 왜 웃어? 아 재밌네 이거. 왜 아 뭐야 아 왜 웃긴 거야 이거. 아니 형이 마라탕 버퍼링 걸렸어요? 하고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 얘기를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나온 거야. 너무 웃긴 거야. 아 지금 웃기고 있구나. 아, 혹시 모르니까 그거 잘로 떠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저 좀 버퍼링 걸린 형의 모습 너무 나 너무 궁금해. 난 못 봤단 말이야. 너무 공찬이 혼자 웃는데 공찬이 웃는 게 너무 웃겨서 나는 웃었어. 아 너무 귀여웠어. 아유 빵 터졌네 갑자기. 600만 자
삼대패 밥 먹을 시간이에요. 아, 밥 주자. 배고픈데. 왕아트 줘야지. 왕밥 줘야지. 배부르다. 야 배부르다. 나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나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산드 형도 돌아왔는데. 아 나 지금 돌려. 슬슬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제 29번째 생일 소감으로 마무리 인사하죠. 아 좋다 좋아. 그 마무리 소감이니까 그래도 귀엽게 하나만 합시다. 할 거면 좀 많이 해 좀 안 돼? 많이 해달라고? 아, 에헤, 그거 사람 사람 이거 아니었나? 아니 근데 손이 크나? 어? 왜 이렇게 손이 커? 알았어. 됐다 그치? 문양 만들지 마라. 아니 떨어져 있어 맞춰준 거야. 뭐였지? 근데 뭐 하려고 했는 거지? 29살 생일을 맞아. 아 맞다 맞다 나 생일이지 오늘. 생일 안 갔다 진짜? 뭐라고? 네? 뭐라고지? 생일 안 갔다. 생일 안 아, 갔다.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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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제가 이제 벌써 29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아 지금 우리 V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33,807명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우리 반아들 진짜 이 새벽에 제 생일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찬이랑 신우 형이랑 저랑 정말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아들 약간 우리 반아들이 이제는 약간 좀 내 옆에서 같이 함께 걷는 든든한 약간 좀 동반자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뭔가 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반아들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또 안 좋으니까 상황이 건강도 항상 유의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저거 이제 이거 세정도 이거 맞나? 이거 소독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잘 살아봐요. 깜짝이야. 그래요 그렇게 있어줘. 같이 걷는 길인데? 그렇게 있어줘. 앨범 예 그렇게 있어줘 앨범에 있는 같이 걷는 네. 우리 같이 걷자. 네 약간 그 교장 선생님 같지 않았어? 아니 좋았어요. 그럼 인사해 주시죠. 자 아 오늘 삼돌이의 29번째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들어가서 굿나잇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꿀잠 자시고 우리 공찬이와 산들이 그리고 신우형 꿈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원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렛츠 파이브 포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